다음에 한번 보면 그죠? 그게 이런 134페이지에 5번 그죠? 자, 134페이지에 몇 번? 5번. 5월 1일 갑은 그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5월 10일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며칠 날? 50.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그래서 요 2개월 후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설명 중 틀린 것. 네. 1번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은 무슨 물, 요물, 계약금을 지불해야 성립한다, 원칙. 무슨 물, 요물. 그래서 틀린 거몇 번? 1번. 그럼 예를 들면 2, 3, 4, 5는 몰라도, 뭐는 몰라도? 2, 3, 4, 5는 몰라도 확실하게 틀린 건몇 번? 1번. 1번이고. 그 다음에,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냥 말없이 줬을 때는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무슨 착수점까지? 이행 착수점은 100 포기하고 무슨 오케이? 자유롭게. 그럼 3번은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무슨 금을, 뭐를 안 줬으면? 계약금을 안 줬으면, 뭐를 안 줬으면? 계약금을 안 줘, 을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안 줬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무슨 계약이니까? 요물 계약이니까. 승립 안 했으면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그래서 3번도 막 이게, 틀렸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확실하게 틀린 거는 몇 번이기 때문에? 1번이기 때문에 3번은 뭐, 맞는 거로 이렇게 했다. 무슨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무슨 죄? 계약금 약정을 무슨 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는 있다. 아까 무슨 계약인데? 요물 계약인데. 요물 계약은 아예 무슨 금을 안 주면은? 계약금을 안 주면 아예 계약금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계약금을 안준걸 가지고 계약금 계약 자체를 무슨 죄? 해제. 뭐할수 있다, 없다. 막 논란은 있는데 맞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3번은 이제 앞으로 안 녹였지, 그지? 그 다음에 어쨌든 3번도 맞는 거로 하고. 그 다음 4번. 중도, 6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갑은 이제 무슨 금을 가지고? 해약금을 가지고, 계약금을 가지고 무슨 업계는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없다. 그지? 그 다음 5번. 을이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전 등기에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 계약을 무슨 죄, 해제, 윗반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3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냐면 계약금을 안 주면 계약금 계약 자체를 무슨 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걸로 했다. 그게 핵심 단어는 그럼 무슨 금 약정을 계약금 약정을 무슨 죄 해제할 수 있다. 무슨 금을, 무슨 금 계약만, 계약금 계약만, 그지? 매매가 아니고 무슨 금 계약만, 계약금 계약만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맞는 거로 한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또? 별도.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이도 그대로 유상이면은 무조건 계약금, 해약금. 해약금에 관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특징, 아직 무슨 착수전이니까, 이행 착수전이니까 무슨 회복 없다?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내에서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취급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받은 경우는 다시 자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무슨 진할로 간다 빨리 오리지널 무슨 착수전까지 이행 착수전까지 100 포기하고 무슨 업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이제 허가 받으면 이제 오리지널로 간다. 무슨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불하기 전까지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도 뭐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허가 받으면 다시 무슨 진할로? 오리지널로 무슨금 지급받기 전까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다시 허가 받기 전에도 무슨 없게? 자유롭게. 허가 받으면 무슨 진할로? 오리지널로 무슨금 지급받기 전까지 중도금 지급받기 전까지 그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하고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죠? 중도금 이행 착수는 매매에서 이행 착수는 매매에서 이행 착수는 누구에서만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냐면 누구? 매수인. 매수인이 무슨 금을 주면은 중도금을 주면 무슨 착수고 이행 착수고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 착수다. 그럼 가끔씩 여기는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해도 무슨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누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해도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꼭 기억한다. 이행 착수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누구에서 이루어진다. 매수인. 매수인이 무슨 착수가 없는 한 이행 착수가 없는 한 중도금 지불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도인에 대한 매도인에 의한 이행 착수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금 지급 청구하라고 최고장 보내도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뭐가 이행 착수고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 착수다. 그래서 거기서 5번에 6번에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만 수령했다지 무슨 금 안 줬네? 중도금 안 줬잖아요. 그럼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자, 매수인에게 이행을 체과하고 매도인이 이행을 체과하고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 매수인은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지금 요 5번 지문 됐습니까? 예. 그 다음 7번 갑니다. 갑은 그의 X갑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9천만 원 그로부터 1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 중도금 없이 무슨 금 주기로 했다? 잔금. 그리고 갑의 귀책사로 위 매매 계약이 뭐 되면 해제되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갑이 그에게 1천만 원 위약금을 뭐 하기로 지급한다는 약정 함께 하였다. 자, 그럼 좋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직 무슨 금 없이 중도금 없이 막바로 무슨 금 주기로 했다? 잔금. 그러면 계약금을 가지고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데 또 누가 윗발하면은 매도인이 윗발하면은 계약금 손해배상금 얼마 주기로 천만 원 주기로 약정했지만 매수인이 위반하면은 손해배상금 얼마 매도인 얼마 받아야 해노 천만 원 아니고 무슨 또로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 매도인 위반한 것만 약정했지 누가 위반했을 때는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는 위약금 얼마 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수인이 위반하면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다 줄치냐 하면은 갑이 셋째 줄 누가 갑이 을에게 1천만 원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함께 한 경우는 누가 위반한 경우에만 1천만 원 갑이 근데 을이 위반했을 때는 위반하면은 손해배상은 무슨 또로 별도로 청구지 바로 손해배상금 다시 매수인도 천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지. 위약금 약정은 반드시 매도인이 위반하면 얼마 매수인이 위반하면 얼마 몰치 뭐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없으면은 누구만 위반했을 때는 위약금이 천만 원 매도인 을이 위반했을 때는 지금
얼마로 매도인이 얼마 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을 때는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문제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 찾는데 1번 계약금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과 을사의 약정 매매 계약은 뭐 종된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갑과 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무슨 옷게? 자유롭게 해약금에 한 해제할 수 있다.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갑에게 등기소에 동항할 것을 뭐 촉구하는 것만으로 이행 착수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됐습니까? 예. 매수인은 무슨 금을 준비하고 잔금을 준비하고 어디에 등기소에 같이 가자 하는 것만 해도 무슨 착수가 될 수 있다? 이행 착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자, 4번 갑니다. 다시 매수인이 지금 어느 게 이행 착수다? 잔금을 무하고 준비하고 무슨 소에 가자? 등기소에 가자 하는 게 무슨 착수? 이행 착수. 주는 거는 이제 이행이지 뭐. 중도금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무슨 소에 가자? 등기소에 가자 하는 게 무슨 착수다? 이행 착수다.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이행행위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을 해제하면은 을이 해약금을, 을은 해제에 따른 무슨 배상? 손해. 자, 해약금의 해제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그러면, 계약금을, 갑은, 을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뭐 하고?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핵심 단어, 해약금에 한 해제.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5번 짱 중요. 을이 위반했습니다 하면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않고 을은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갑은 무슨 또로 별도로 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왜? 을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다. 되겠습니까? 네. 을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갑은 무슨 또로 을은 위약금 약정 지급 의무는 없고 대하면 갑은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거. 갑과 을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갑과 을의 계약금은 매매의 무슨 계약? 종된 계약.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핵심 단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없다. 맞죠? 그럼 을이 해약금에 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손해 대해서는 자 해약금에 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끊고 그럼 해약금에 한 해제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약금 무슨 없게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상의 복 없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소급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는 실제로 배액을 뭐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4번 틀리고 5번 해약금에 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5번 짱 중요. 계약금 주면서 무슨 금 주면서 계약금 주면서 해약금에 한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해약금에 한 해제의 특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계약금 지불하면서도
계약금에 대한 해지는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노?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 체약금, 정약금, 성질이 있지. 그러면 해약금에 대한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9번 틀린 거.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 여러분 계약금 포기에 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계약금은 계약이 부서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면서 유효물 계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무슨 뭐? 위약금으로 한다는 뭐?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과 아까 무슨금의 성질, 해약금의 성질을 무슨께 함께 위약금 성질이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슨 착수전까지는 이행 착수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아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 즉 해약금에 대한 해제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잘 나오죠, 그죠? 자,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지불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자, 이거 판례입니다. 자, 계약금, 예를 들면 계약금 1억인데, 계약금 1억인데 매수인이 계약금 3천만 원만 지불했다. 얼마만 지불했다? 3천만 원 지불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무슨 등? 폭등 조짐을 보인다. 매수인은 지금 얼마 받았는데? 3천. 계약금 얼만데? 1억인데 3천 받았단 말이지. 지금 집값이 무슨 등?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매도인은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노? 받은 3천만 원에 106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1억에 대한 102억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판례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5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일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뭐 실제로 받기로 한 아까 뭐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배액. 다시 실제로 받기로 한 계약금 뭐 전액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다.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죠. 매매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여기서 보니까 뭐가 중요하노? 이제 기출 문제 풀어 보니까 뭐가 중요하노?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 그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은 과실하고 무슨 실? 이제 문제 풀고 난 뒤에 아, 이게 뭐가 잘 나오는 거나 이게 이제 그 비슷한 거 그대로 냈거든. 문제는 다르냐, 나오는 부분이 비슷하다 말이야. 과실하고 무슨 지급 장소? 대금 지급 장소. 그럼 인도와 동시에 하면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인도와 동시에 없으면 아까 뭐 매도인의 주소지, 지참 채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 매도인 담보 책임. 자, 틀린 것. 여러분, 1번은, 막,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아까 채권. 매매는 무슨 권을 이전한다? 재산권 이전. 그래서 아까 무슨 권 이전도 지상권 이전 계약 이전하면서 대금 주면 그것도 뭐다? 매매. 전세권 이전하면서도 대금 지급하면 전세금 외에 돈 주면은 그것도 뭐? 매매. 예? 그럼 채권도 이전하고 돈 받으면 무슨 매? 매매. 그래서 담보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권리, 물건, 경매만 했지만 채권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한 번 딱 나왔다, 이거. 근데 그럼 채권이, 만약에 채권이 나오면은 요게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 만약에 틀린 것 하면 빡 보니까 채권에 대한, 뭐, 담보 책임이네. 뭐에 대한 담보 책임? 채권.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럼 요 답이다, 답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안 배웠는데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좀 어려운데 무승기가 도달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그럼 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돈,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이것도 무슨 매? 매매 그럼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너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무슨 계약 당시?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뭐한 것으로? 담보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다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전 그 채권을 이전할 당시 아까 뭐 이전할 매매 당시의 누구? 채무자의 자력을 누가 담보한다? 매도인이 확실히 너 돈 지금 받을 수 있다 지금 상태로 와서는 하는 거 그거 추정한다 하는 거 핵심 단어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 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 무슨 당시의 자력? 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철수에게 누가 요 매도인이 채권자다 말이지 철수에게 돈 받을 얼마의 채권이 있다? 1억 얼마? 1억 누가? 매도인이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철수 근데 지금 무승기가 도래됐다 지금 변제기 지금 이제 요 매도인이 돈 받을 수 있는 이미 기한이 도래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요 채권을 누구한테 이전한다? 누구한테 빨리? 매수인에게 판다 말이지 그럼 받을 돈이 얼만데? 1억인데 얼만데? 1억인데 그러면 자기가 1억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 철수가 지금 자기가 권리 행사하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얼마에 팔고? 9천만 원에 팔고 1억 채권을 이전한단 말이지 그걸 채권에 대한 뭐라 한다? 매매 얼마 받고? 9천만 원 받고 얼마의 채권을? 1억의 채권을 뭐 한다? 이전하는 거 이것도 무슨 매? 매매 하는데 그럼 요 철수에게 돈 받을 수 확실하게 지금 돈 받을 수 있는 그 자력을 담보하는데 언제? 지금 이미 무슨 기가 도래됐습니까? 변제기가 도래되어 있으니까 언제? 요 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을 뭐 한다? 담보 근데 아직 무슨 기가 도래 안 됐으면 변제기가 도래 안 됐으면 무슨 기의 자력?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이렇게 한다 다시 무슨 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매하는 경우는 무슨 당시? 계약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무슨 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뭐 그런 거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다시 근데 좀 어려운데 해놓는 거지 미리 다시 무슨 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지금 이제 이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그 채권을 뭐 한다? 매매한다 뭐 한다? 매매하는 경우는 언제의 자력을 담보? 계약 당시의 자력 무슨 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슨 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지금 됐습니까? 자 다시 무슨 기가 지금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무슨 당시? 계약 당시 매매 계약 뭐? 당시의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무슨 기의 자력? 변제기 자력을 담보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1번은 무슨 기가 도달한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슨 당시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로 뭐한다? 추정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 또 바꾸면은 무슨 기가 도달하지 않은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무슨 당시 변제기의 자력을 뭐한다? 담보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다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제한 경우는 자 그럼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됐습니까? 저당권이 실행되려고 한단 말이지. 돈 다 주고 샀는데 그럴 때는 누가? 매수인이 자기가 돈을 갖고 실행을 뭐 막았다? 그럼 자기가 몇 번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고 두 번. 그럼 두 번째 돈 갚은 돈 누구한테 달라? 매도인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제한 경우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그럼 이번은 여러분 담보 책임에서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다섯 번째 담보적 권리 한 제한 무슨적 권리 한 제한? 담보적 그래서 그러면 구상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권 행사? 구상권 행사 그 다음 3번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이거 뭐 용익적 제한 무슨적 제한? 용익 선의의 매수인 하면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3번도 맞고 요거는 무슨적 제한? 용익적 제한 무슨적 제한? 용익적 제한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그 다음 4번 매매 목적이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으로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악의 매수인 자 일부 타인의 권리입니다. 악인 경우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있고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됐습니까? 핵심 단어 악의 매수인은 무슨 감액만 있고 대금 감액만 있고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또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은 무슨 죄, 무슨 게,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있다 일부 타인의 권리 그래서 일부 타인의 악의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은 맞는데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있다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그 다음 5번 매매 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 일부가 일부 멸실 몇 번째? 세 번째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인 경우만 있고 악인 경우 아예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용익적 악인 경우는 담보 책임 없다 선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 있다 없다? 있다 대금 감액 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임이면 무조건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자, 그 다음 11번 15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지? 금방 한다 자 1번 옳은 것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거 자 어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하면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이든 악이든 무슨 죄 있다? 해제 있다 악인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면 이건 담보적 권리는 선의 악의 담보 책임 똑같다. 담보적 권리는 선의 악의 담보 책임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악의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유일하게 악의일 때 손해배상이 있는 건 뭐? 담보적 권리 한 제한.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3번은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 뭐죠? 선의 하면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하면 무슨 이익? 이행이익 신뢰익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계약체결사의 과실과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의가 불법행위 승인 그 두 개만 무슨 이익? 신뢰익 나머지는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 다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건 용익적 제한 용익적 제한은 선의일 때만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인데 이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기간이 조금 남아있다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래서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무슨 죄 해제. 그래서 목적 그래서 4번은 틀린 게 목적 달성 여부와 뭐 없이 관계 없이 하니까 OX X. 그다음 5번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은
선이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지. 악이라야 계약일로부터 1년. 핵심 포인트는 뭐고? 빨리. 선이 하면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한다. 그 다음 12번. 갑은 을로부터 매수하여. 갑은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갑이 샀습니다. 그럼 상가 건물을 신청할 계획에서는 법령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오염으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옳은 것. 자, 여러분, 토지를 샀는데 건물 못 짓는다. 토지 샀는데 건물 못 짓는다. 물건이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 하자, 담보, 책임. 하고 똑같다. 특정물 고장난 거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그거하고 똑같다. 물건이 뭐한 거하고 똑같다? 고장. 하자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1번. 꼭 기억한다, 요거. 토지 샀는데 법령 제한으로 건물 못 짓는다. 뭐? 하자 담보 책임. 목적물 담보 책임. 물건. 고장난 거. 저번에 했잖아요. 여섯 자, 뭐? 하자 담보 책임. 그 다음 2번 아까 시점, 2번 시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약 체결 당시, 아까 했죠. 법률 행위시.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 당시, 매매 계약시. 인도시가 아니고 언제? 계약 체결시, 매매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 그래서 2번 틀리고. 그 다음 갑이 지금 매수인입니다. 갑이 알았다. 뭐 담보 책임 물을 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야, 아까 물건 고장 났을 때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갑이 알고 있었더라도 하면 뭐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갑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아까 선의 및 무과실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경매하면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 다음 갑이 만약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면 발견한 날로부터 매달 6월. 아까 했죠. 갑이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및 뭐라야? 무관실이고 발견한 날로부터 매달 6월. 1년이 아니라 뭐? 발견한 날로부터 매달 6월. 그렇게 간다. 다 돼가네. 그지? 그 다음 1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을 지정인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건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악인 경우 담보 책임 없다. 선인 경우는 무슨 감액? 대응 감액 있다. 틀린 건 몇 번? 1번. 그 다음 악인은 아예 뭐 담보 책임 없다. 그냥 손해배상 없다. 그럼 담보된 권리 행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뭐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 다음 미달범이 원시적 불능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자, 일부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일부 원시적 불능은 요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될 수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되려면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 그래서 잔존한 부분으로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14번 갑니다. 틀린 거.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 무슨 하자? 물건 하자. 그 다음 이런 물건 하자, 하자 담보 책임하면 물건 하자 고장났을 때 선의 및 뭐 무관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무슨 기간?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아까 법원 직권조사상 되겠습니까? 예. 제척기간 매달 6월. 그 다음 이런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 무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면제특약은 위험 무효? 무효. 알면서 알리지 않고 면제특약은 무효.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 무과실 책임이므로 고가에 맞다. 근데 하자 발생 및 확대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15번. 여러분 경매에서는 저번에 했죠.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 집이 내리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경락 받았을 때 그럼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묻는데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는다? 빨리 채무자. 채무자가 무과실이다. 2차적으로 뭐 채권자. 채무자에게는 계약 당사자 경무 해제하면서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무자력이다.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 또는 뭐 일부 반환. 자,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각받고 이전 등기 격려됐다. 틀린 거. 갑은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음이 무슨 칙? 원칙. 채무자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 채무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짱 중요. 경매 절차, 경매 자체가 무효인 건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경매 자체가 무효다.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4번 담보 책임이 인정 경우 갑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채무자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배당 사안 청구할 수 있다. OX? X. 1차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하고? 채무자.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받은 돈 돌려도 하는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있다. OX? X. 그 다음 5번. 만일 을이 물상보증, 을은 물건 소유자입니다. 을이 물상보증인 경우는 담보 책임을 매매 계약이 뭐 되면? 해제되면 그 대금 반환 채무는 누가? 누가 부담한다? 을이. 을이. 그러면 여러분, 경매에서, 이거 잘 봐라, 이게. 요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갑이 을에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을이 1억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돈 좀 빌려. 돈 없다. 아니, 돈 빌려줄게. 근데 너 집 담보물 제공해라 했더니, 채무자가 나 집 없다. 그러면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요, 잘 봐라. 채권 채무 하나, 저당권은 누구하고 계약하냐면은, 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하고 계약 체결하거든. 그럼 만약에 경락받았다. 누구 집, 누가 채무자고? 아, 누가 매도인이고? 물상보증인이 매도인이다. 누가 매도인이다? 물상보증인. 원래는 채무자가 못 갚으면 누가 판다? 이때는 소유자인 누가? 물상보증인이 팔아서 채권자 돈부터 갚겠다. 이런 말이니. 그래서 여기는 가면, 만약 경락인은 누구?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누구냐면은 채무자가 아니고, 누구? 물상보증인이 매도인이다. 물상보증인이 판다 말이지.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만약에, 을이 물상보증인 경우는 담보책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됐습니까? 누가 돈을 반환해야 된다? 물상보증인이 돈 반환한다. 경락, 만약 경매가 뭐, 해가지고 경락인이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누가 매도인이다, 빨리.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한테 이건 무슨 죄?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요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채무자가 아니고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매도인이다. 근데 뭐 채무자면서 설정자면 이제 채무자가 매도인이지만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 있을 때 누가 매도인이냐면 무슨 보증인이? 물상보증인. 그래서 거기 5번 만약 어리 물상보증인 경우는 담보책임 매매 계약이 그 대금 반환 의무는 누가 진다? 물상보증인.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어쨌든 매도인이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그 집에서 조금 해가 오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가 오냐면은, 임대차, 요 몇 개 있습니까? 한 20개 됩니까?
임대차 요 13개하고 앞에 무슨 칙?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무슨 칙? 총칙. 총칙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서 한번 해본다. 총칙을 몇 개 안 된다. 몇 개 안 됐네. 요게, 총칙이, 요, 아까 했죠, 뭐, 보통 한, 뭐, 아까 했죠,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구간, 이렇거든. 다섯 파트. 그럼 여기에 몇 개? 여기 13개, 여기 13개, 13개, 보통 13개. 여기는 뭐 한 4개인가 이렇게. 요것도 무효 10개 해갖고 좀 합치면 몇 개고? 50개지. 몇 개? 몇 개? 50개. 50개면 그냥 모의고사 1회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18개든 13개든 한 뭐 50개 내지 60개 되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몇 회분? 1회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가지고 그 쭉쭉쭉 해가 온다. 그래야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뭐를 설명한다. 다음에 오늘 뭐 설명해 놓? 쟁점. 지금 멘붕이 와갖고 말을 못. 뭐를 설명해 또 빨리 쟁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가 와야 된다. 오늘 근데 아내가 온 상태에서 알아들은 것만 해도 굉장한 거다. 아, 답을 보고도 어쨌든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게 알아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할 수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높다가 아니고 뭐 있다. 아직 아니고 조금 더 해야 되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집에 가서 일단은 그 뒤에 임대차하고 그 총칙 해가 오고 그럼 시간이 남으면은 오늘 한 거 있잖아. 계약법. 처음부터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자꾸만 보고 여러분 옆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적어놓은 쟁점이 뭔가. 아까 합의해제하면 뭐 없다? 이자 없다. 합의해제하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약정해제하면 뭐 있다? 이자 있다. 무슨 배상 없다? 손 그런 거. 그 쟁점. 아까 이행불능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이행불능 하면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무슨 시? 적시해제. 뭐 이런 거. 그런 아까 핵심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예. 계약 비용 하면 무슨 분? 계약 비용 하면 무슨 분? 균분. 등기 비용 하면 무슨 취득자? 권리 취득자. 측량 비용 하면 면적에 비례하여. 그치?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